안녕하십니까, 솔바이농원입니다. 야, 오늘 제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평택 농업인 경영인협회 사무장님께서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오셔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무장님 먼저 인사를 하셔야죠. 아, 오늘 저희 우리 의원님이 그 선거 때문에 바쁘신데도 여기 농업 쪽에 좀 둘러보신다 오셨다가 네. 농장 구경도 좀 하신 것 같다고 잠깐 오셨어요. 아,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거 뭐 대접도 못하려고 그냥 아, 이거 아니, 아니, 우리 간식 먹는 겁니다. 아, 이거. 네. 아 여기 농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제가 우리 여기 그 임건영 사무장님한테 늘 그냥 네.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니다 보니까 네. 뭐 농사 힘들다 이런 얘기 막 하다 보니까. 어머 오늘 또 평택 오실 일이 있어서 잠깐 한번 들리면 어떻겠냐 내가 그랬더니 오케이 했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말씀으로만 듣다가 네. 네, 이렇게 직접. 아, 제 소식도 좀 들었어요? 예, 저 제 후배가 그 대표님 농원에서 네. 채소 받아가지고 네. 그 쌈밥 하고 있는데. 아, 거기에 예, 네. 네,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 당연히 특정한 상호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하여튼간 그 가게에서 맛있게 쌈, 제가 쌈 종류를 좋아해서. 아, 그게 제 이름이에요, 제 이름.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송보달 쌈채. 예, 송보달 쌈채. 이야기해도 됩니다. 저희 농장에 이제 체험 오시면 저희 농장에 이제 체험 와가지고. 여기서 쌈 따고 이제 기농 기촌인들이 여기 와서 이제 교육도 받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 네. 교육 프로그램도 있군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또 점심도 먹고. 아 그렇죠. 거기서는 직접 맛을 이렇게 보는 데고. 그렇죠. 예, 여기서는 이제 현장을 체험하는 데고. 쌈을 직접 따고 아, 이런 거. 네. 아. 그리고 요즘에 농촌이 생각보다 뭐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뭐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농산물이 뭐 비싸다 그러는데 비싼 거 일부 품목만 비싸지 지금 또 양파 가루 없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싼 품목이 뭐 지금 이제 쪽파는 좀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네. 쪽파가 좀 비싸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쪽파 농사 짓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뭐 돈 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하우스, 이거 지금 하우스 짓는 게 1년 반 전보다 무려 거의 두 배 정도 가격이 올랐거든요. 어떤 가격? 이런 빔? 파이프부터 인건비부터 이런 게 모든 게 다 올랐어요. 원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에다가 인건비까지. 그러면은 농민들이 사실 이거 시설하우스 해가지고 농사 져갖고 수익을 내기란 정말 힘들어요. 이런 것들도 뭐 있고 뭐 택배비도 많이 오르고 뭐 하여튼 여러모로 농업을 짓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들 생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농업의 고부가 가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고부가 가치 농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용들, 재반 비용들이 이렇게 같이 상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그런 게 다 올라갔으면 실질적으로 농산물 값이 좋으면 모르는데 일부 품목만 딱 좋은 것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뭐 금값된 상추. 근데 상추 농사 짓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진짜 뭐 농산물 값이 대대적으로 올라가지고 뭐 난리난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 버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약으로 스마트 농업 청년 네, 육성, 그 3만 명 육성을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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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요 가까운 딸기 그 스마트 농장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 하는 그 대표가 하는 얘기가 딸기를 우리가 사실은 마트에서 1kg짜리 15,000원만 넘어가도 네. 이거를 먹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실제 농업인들은 이거 수지 타산 맞추려면 그 고정비 있죠. 그 양이 주고 하는 고정비들 그다음에 시설비 한 거 따지면 35,000원에 출하를 해야 된대요. 1kg에? 네. 근데 35,000원에 출하해야
그래도 연간 한 그 돈을 좀 한 좀 이제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지금 그 가락동아리 8,000원인가 그죠? 8,000원 준다 그랬죠? 그때 8,000원인가 주니까 이게 자기들도 하면서 나중에 이게 빚을 못 갚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 예, 스마트 농업. 예,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그 기존에 스마트 농업하면 뭐 시설도 좋고 막 이래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편리성은 있죠. 뭐 다 컴퓨터가 제어하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이 막 네. 어디 놀러 가서도 네. 막 농사 짓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편하게는 하는데 그거를 시설을 하려면 막 진짜 10억 20억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빚을 나중에 갚을 수 있냐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투자되는 인프라 비용 대비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뭐 이거 그 스마트 농업에 종사하시는 그 인프라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뭐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돈이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 스마트 농업이 가능케 하는 기반 그 시설이나 그렇죠. 이런 생산 설비를 만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일반 보통의 농민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먼 산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거를 정책에 많이 반영을 다시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좀 고려하셔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 우리가 그 스마트 농업인 3만 명 육성하겠다라는 게 공약에 있죠. 그리고 그 공약을 실천하려고 할 텐데 그 공약을 실제로 구현해서 현실에 적용시키는 단계까지는 한 두세 단계의 보정 보완 과정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딸기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앞에 계시는 그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 정책의 본래 목표가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진짜 그렇지 그래야 우리 청년 귀농인들이 사실 귀농해 가지고 진짜 귀농 빚쟁이 소리를 안 듣지. 요즘 뭐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뭐 귀농 빚쟁이, 귀농하면 빚쟁이 된다 그런 얘기가 사실 귀농 빚쟁이 이야기는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취지의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인가요? 네, 현실적으로 정착해서 농업 생산 시설을 갖추고 그거를 가지고 수익을 얻어내는 과정까지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익이 이렇게 많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3억 정책 자금이 있는데 금리도 뭐 1.5인가 뭐 2%인가 그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나중에 곡물값 폭등이라든가 지금 뭐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뭐 밀콩, 뭐 옥수수 이런 게 거의 뭐 두 배 이상 오르고 폭등이 됐는데 이런 게 이제 나중에 가면 사실 식량 문제가 제2의 이제 또 전쟁으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먹거리가 최고의 앞으로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지금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일단 당장 없고 다 고령화 또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또 지금 마음대로 못 들어오고 그 여러모로 복합적으로 농민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지금 상황이야 지금가. 그러니까 기농 빚쟁이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건비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특별 지자체별 외국인들이나 그러니까 계절 근로자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을 해서 이제 그 진짜 바쁜 시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좀 해주면 우리 진짜 농민들이 엄청 고마워하고 진짜 반길 텐데 물론 이제 일부 그렇게 하는데도 사실 있긴 있어요. 평택도 이번에 이제 그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하긴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계절별? 네, 계절 계절 노동자 계절 근로자 계절 근로자 신청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평택시에서 하는 건가요? 네, 아니면 평택시에서 행성농협도 뭐 그런 거랑 유사한 거 하지 않았나요? 행성농협은 이제 그 계절 노동자보다 고정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그 1년이면 1년 해놓고 인원이 캐파를 정해놓고 뭐 400명이면 400명, 500명 지원해주겠다는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먼 이야기일 수 있고 답답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 이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 농사 현장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답답한 점, 애로점들을 다 하나씩은 갖고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뭐 제가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시간은 짧습니다만 대표님께서 오늘 주셨던 이야기들은 좀 다시 한번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과정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간에 결과가 생기게 되면 제가 대표님이나 네. 성국장님께 한번 전달해서 이게 좋은 이야기인지 옳은 정책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그래도 농장 오셨는데 구경 한번 하시죠 뭐.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백로 정로주라는 거거든요. 정로주 이제 케일 비슷한 건데. 저는 그냥 케일 정도 생각했는데 네, 케일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마트하고 막 그런 거 비슷해요. 그래, 색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봄 되니까 작년 9월달 정도 심은 게 이제 봄 되니까 이제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끝나는 것들. 아. 다시 이제 봄 되면 아, 이 꽃대가 올라오면 상추도 상추대 올라오면 그 네. 끝나듯이 이런 것도 그런 거인가 보죠? 네, 꽃대가 올라오면 못 사는 네. 건가 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이런 꽃대를 잘 안 먹잖아요. 네. 근데 네. 우리 지금 외국인들은 이 꽃대가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돼요. 아, 어떤 네. 의미에서? 이게 네. 아, 이게 예를 들면 그 외국 식당 음식에 거기는 반찬 종류가 없고 이렇게 한 원플레이트로나 일품 요리로 나오니까 거기다 이렇게 얹어놔도 좋은 데코레이션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거를 삶아서 네. 소스에 이렇게 찍어 먹는 게 아, 그래요? 네. 그렇고 지금 맞아요. 여기 말고 요 옆에 이제 한동안 이런 걸 다 심어놨는데 우리 외국인들이 페이스북 같은데 이렇게 올려갖고 자기네들한테 팔아요. 아~ 그리고 이제 사는 거는 이제 그 여기서 외국이라 하면 어떤 외국? 뭐 태국 아 동남아시아 네, 분들이 네. 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상추 아니에요? 상추 종류인데 이제 저거는 상추 종류야? 네, 양상추달 양 네, 적생채달 해가지고 네. 우리 농장의 삼채소 중에서 가장 맛있는 아~ 아삭아삭해. 근데요, 근데 원래 국 끓여 먹고 그러는 거 근데 있잖아요. 예, 근데 예, 근데 이제 색깔이 노란데? 노란색이야. 그래 황근대달이에요. 아. 황근대달이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쌈으로 했을 때 샐러드를 했을 때 색깔이 이뻐가지고 다른 거하고 아, 이렇게 색깔용으로. 예, 아주. 근데 맛은 뭐 그렇게 쌈 맛있지는 않아요. 맛있는지 않는데 예. 약간 플레가 비슷하는데 이제 약간 맛 먹어야 돼. 그럼요. 네. 그냥 약간 풀레 그죠? 그냥 이게 쌈장 있으면 쌈장 맛에 먹겠다. 근데 이것만은 안 먹겠는데. 네, 근데 이제 색깔 내고 이럴 때는 아직 이쁘니까 세팅 딱 해놨을 때 이제 그런 거는 좀 괜찮습니다. 신기하네. 잘 팔리나 봐요. 많이 신경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쌈채소만 이제 재배를 쌈채소를 이제 연중 재배를 하는데 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하우스가 26동이에요. 근데 이제 좀 어수리에만? 네, 여기가 10동 있고, 뒤로 이제 16동 있고. 네. 이게 몇 평이에요? 여기 이제 보통 100m, 폭이 6.5m 해갖고 200평으로 그렇게 나와요. 아, 이거 운영하시는 비용도 많이 드시겠다. 근데 제일 문제는 파는 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가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옛날부터도 이제 파는 건 전부 다 직거래를 했어요. 직거래가 네.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이거야말로 스마트 농. 지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스마트 농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야. 아 이거는 심는 것도 그렇고 따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그럼? 전부 다 인력으로. 이걸 극복할 방법은 없나? 야채를 안 먹는 거.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아,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전에 이제. 이게 식물공장처럼 가면 이제 훨씬 더 관리하기는 수월해지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네. 또 그게 금액. 근데 이제 식물공장 개념으로 가면 얘하고 다른 개념의 식물이 돼요. 약해지고 예. 연해지긴 예. 하니까. 예. 베이비 채소나 이런 것들은 예. 지금 이제 식물공장 그쪽에서는 이제 기업화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완전 다른 작물입니다. 아, 이게 땅에 뿌리를 박지 않고 네,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렇게 자라게 네. 되면 수경재배하는 거 수경재배하게 되면 이 맛이나 향이나 뭐 전반적으로 다 틀려지죠. 모든 게 좀 약해지는구나. 네. 그래도 이게 땅에서 미생물 같은 거 뿌리가 쭉쭉 뻗어가지고 땅에 그 어떤 그런 거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야 이게 맛있는 건데 이제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 맛이 많이 떨어지죠. 사우나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우나를 그죠. 제가 이제 가끔 뭐 농민들이 이제 사람 때문에 문제다 막 이렇게 해갖고 하면 거기에 이제 인터넷 보면 댓글 다는 게 있거든요. 네네. 돈 많이 줘봐라. 네. 누가 거기 가서 일 안 하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진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리 한여름 날씨, 바깥 날씨가 한 34도, 5도까지 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진짜 40도 이상 넘어가요. 그렇겠죠. 여기서 쌈 딸 수 있어요? 못 딴다니까요. 돈을 많이 줘도 쌈 따기 힘들고, 만약에 돈을 많이 줘도 쌈을 따도 외국인들만큼 일이 능률이 절반밖에 안 올라요. 그럼 인건비 많이 주고 절반이고 불만 많고 이러면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규모 있는 그 농업을 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은 장애가 있네요. 그럼요. 그것도 이것저것 사실 따지고 나면 사실 뭐 어느 직장이건 어디건 뭐 본인들이 일하는 데는 다 힘들다 그러지만 물론 네, 농업이 진짜 앞으로 먹거리는 뭐 진짜 대단한 그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번은 뭐 우크라이나 사태 딱 터지면서 바로 곡물가가 콩, 밀 대표적인 거 옥수수가 거의 폭등하다시피 하잖아. 그거 오르면은 뭐야 빵, 밀가루, 식용유 다 오르면 전체적 공산품 다 오르잖아요. 진짜 농업인들이 기능해가지고 그 다음에 원래 농사 짓는 분들도 농촌에서 농촌을 떠나지 않게끔 떠나지 않게끔 진짜 해주면 뭐 우리야 완전 땡큐죠 뭐. 저희가 뭐 부족하지만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아주 영광입니다. 말씀.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뭐 바쁘신 나중에도 또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라고 또 우리 평택 의원님 아니 예, 예. 붙잡혀 오신 거예요? 네, 제 친구인데 제 친구가 네. 잠깐 여기 어디 산책 가자 그러더니 아. 지금 산책 왔다가 아 근데 덕분에 네. 좋은 이야기 정말 많이 듣고요. 아, 네. 저희한테 도움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아 그러면 직접 현장 보고 물론 저도 이제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자랐지만 직접 농사일에 관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농업경영인의 사무국장이 제 친구지만 이게 늘상 이야기를 듣지만 또 현장에 와서 들으면 또 그 저한테 다가오는 이해도랄까요? 뭐 이렇게 느낌이 다르니까 오늘 참 덕분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좋은 경험 많이 하고 갑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가 뺏은 게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